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복당하지 말라입니다. 무엇에 정복당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교훈이라고 해서 유익하고 배울 만한 교훈이 아니라 반대로 타산을 지속으로 삼아 멀리해야 하는 교훈들입니다. 아마 이 두 교훈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들어오셨을 테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이 두 교훈들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말씀이 전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가슴에 담아두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무시받고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무시하며 잊고 사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바로 세우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인데요. 발람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술적으로 무너뜨릴 방법을 구상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함께 보냅니다. 그 사신을 보낸 목적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그날 왕이 보낸 신하들을 자신의 집에서 재웠는데요.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저주할 수 없다라고 사신들을 통해서 발락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 모압왕 발락은 전에 보냈던 신하들보다 더 높은 고위 관직들을 이 발람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내가 너를 높이고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키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부와 명예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발람은 모압왕 발락의 조건과 뇌물에 마음이 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히려 저주해야 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발락 왕이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는데요. 그렇게 네 번씩이나 저주를 하지 못하고 반대로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술로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였던 발락 왕의 계략은 그렇게 헛수고가 되어버렸고 민수기 24장 마지막 절은 발락이 제 길로 돌아갔다 또 발람도 제 길로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발람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24장에서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지고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돌아 2만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월의 사건이라고 하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부월의 사건에는 발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발람의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까지만 보면 발람이 크게 잘못한 것 없어 보입니다. 저주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하였으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자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부월의 사건이요, 이 큰 재앙이
바로 발람으로부터 발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24장에서 발람의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민수기 25장에서도 발람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했던 것일까요? 다른 성경을 봐야 그 내막을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발람이 불의의 삭슬 그 재물을 사랑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정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면서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중에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재물 때문에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발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면 발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은과 이 금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모압왕 발락에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마지막 절에는 발람과 발락이 서로 각자 자기의 길을 갔다고 말씀하지만 결국에는요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달려갔고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 없지만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어서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계획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그 결과 전염병으로 2만 4천여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월의 사건의 내막입니다. 이 부월의 사건이 발람으로부터 발생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데요. 본문 14절에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5절에서 바로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요. 일곱 교회들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버가모 교인들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14절에서 15절에 넘어오면서 이와 같이 라고 이어지는 것을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니골라당은 육신의 충동을 절제하지 않고 몸이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쾌락에 자신을 내던진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육체가 충동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망가지고 죄악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영이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요,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이단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시작한 쾌락적 영지주의였습니다. 주님은 이 니골라당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니골라당에 대하여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단 사상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과연 몸과 육이 따라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육을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인데 영적 전쟁이라고 몸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몸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무기, 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몸을 마귀의 유혹에 내어주게 되면요,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의의 무기가 아닌 오히려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마귀가 쓰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몸을 내어 주며 살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모두요 그 대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이 뜨거웠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모두 당연히 천국을 간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두 교훈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주술이나 저주가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두교를 동반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해도요, 주술을 걸어도 그건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요. 발람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을 신앙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신앙인들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을 통과하게 만들어서요 스스로 멸망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발람은 히브리어로 손상시키다의 발라와 백성을 나타내는 암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으로 백성을 손상시키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고요. 니골라당의 헬라어는 니콜라우스인데 이거는 정복하다의 니케와 백성을 나타내는 라오스의 합성어로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교훈의 속뜻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려 정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묘한 수법이요. 20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마귀에 의해서 아주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 능력을 잃은 채 손상되어지고 정복되어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말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능력 없는 신앙인이 되어 살아갈까요? 바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쾌락을 즐기지 말고 금욕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과 음란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주 암송 구절기도 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의 능력은요 주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거룩함이라는 건 인간의 속성이 아니지요. 근데 어떻게 신앙인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욕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음란함에 빠지고 정복되면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의 특성과도 같습니다.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만약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특히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게 되면 육체가 우리를 충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 한쪽에서 충돌이 일어나니 하나님이 아주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추장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빨리 자신의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죄를 품습니다. 바로 그 죄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인을 어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신앙, 쭉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또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넓은 문 넓은 길을 통과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모두 멸망의 길로 가는 가짜 신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죄를 품고 정복당하여 주님을 밀어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지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역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욕에 빠져서 쾌락에 정복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블레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눈을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놀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쾌락에 정복되어 있는 동안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쾌락에 정복되어 있는 동안에는요 깨닫지 못하고 죄에 둔감해져서 그 심각성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요 주님의 함께하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거룩함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모두 주님과 함께할 때 맺을 수 있는 것들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히 보이는데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다면요, 신앙생활은 매우 힘든 노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나야 하는데 오히려 힘이 들고 쉬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주문이 되고 찬양이 노동이 되고 말씀 묵상의 사모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쾌락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두 음란함이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말 가장 인기 없고 재미없는, 그래서 무시받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인임에도 거룩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께 아무리 주여 주여 해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 거룩함을 거부한다면 지금은 당장 세상이 즐길 것이 많아 좀만 더 즐기고 나중에 거룩해지자는 심산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미룬다면요, 과연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몸소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우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기에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의 생명줄을 보고 손을 가장 먼저 내밀듯이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온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지금 정욕에 정복되어져 있다면 본인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알아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미워한다, 나는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움을 살인과 동격으로 보시는 주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미워한다는 말씀을 함부로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지요. 근데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두고 나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주님의 백성을 손상시키고 정복시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다운 삶,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같이 새 힘 주시는 삶, 어디서나 어느 때나 붙들어 주시는 삶, 그렇게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
그 삶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놓으신 생명의 길을 따라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명상을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철학을 깊숙이 공부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포가 보이신 주님께 붙어있을 때 그 가지가 거룩함의 속성을 그대로 열매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해야 하는 교훈, 그 발람의 교훈, 니골라 등의 교훈을 쫓아 어딘가에 정복되어서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인지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아버지의 집에 넉넉히 들어가고 심판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변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창피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변호함을 받아야 합니다. 얘가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변호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를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마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축정이 뿐인 신앙이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넓은 길을 통과하여 가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근신하고 깨워야 합니다. 바로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바로서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난 시간을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하며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며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365일 24시간 경험하는 신앙인들,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신령들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찰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